모든 걸 홍보해주고 모든 걸 광고해주는 쌉규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쌉쌉쌉쌉쌉 에브리바디 쌉쌉쌉쌉쌉. 아니 머리 잘랐어요? 했어요. 못 알아봐놓고. 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저희 쌉그룹의 이 회장님께서 그룹이 있나요? 우리? 그룹까지 있어요? 그룹이 있었나요? 뭐 특별지상이 있습니다. 뭐가 네. 있나요? 엘리트 사원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해라. 그나저나 지금 밖에서 계속 누가 한 분 기다리고 계신 거 같아요. 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밝다. 아이고. 웰컴 투 쌉그룹. 어리다. 웰썸 웰썸. 어서오세요. 아 본인 소개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자 본인 소개 자기 소개하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 아신 지원이. 제 노래 신지원입니다. 아, 이런 회사 옛날 처음입니다. 그냥 요거 명찰 파고 이렇게 셋이서 노는 자리예요. 아, 그럼 오늘 회사 놀이. 네, 네 회사 놀이. 회사 놀이 좋아요. 월급이 해야지. 저희가 조회수가 높아야 이제 돈이 나와요. 월급이. 주변 팬들 많잖아요. 네 조회수 부탁드립니다. 원래 뭐 하시던 분인데? 아, 팬 많다뇨. 원래 뭐 하시던 분인데? 아 저는 예전에 아이돌 활동을. 아 아이돌 그러면 무슨 그룹? 베리 굿. 혹시 지금은? 히트곡을 좀 저희 베리굿 히트곡이 없어요. 오 신박한데. 근데 제가 했던 광고곡이 어? 히트곡을 했어요. 아 우리가 광고회사거든요. 어 땅에. 네. 네. 어, 네. 아 근데 아실 거예요. 스플레지 갈비는 명륜진사 갈비. 어 마늘로 찌개. 어 알아. 명륜진사 갈비. 직접 만들었다고? 안무를 이제 제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게 조금 안무가 여기 갈비때랑 네, 갈비 거예요? 요게 좀 밈이 돼가지고 맞아. 우리도 사실 쌉쌉쌉쌉쌉 이거 좀 안무 뭐 없을까요? 이거 쌉, 저희도 쌉. 밈이 되고 싶은데 밈 쌉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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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주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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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니다. 깍듯이 주님 모셨습니다. 주님! 이야, 주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생활건강에서 향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LG생활건강에서 향수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슬희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근데 조금 색다르게 종이 가방에 이렇게 선물처럼 그래 왜 맨날 박스로 들고 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네, 연애 고민이 있다고 하셔서 아 진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어떤 홍보를 저희가 좀 해드려야 어떤 포인트인가요 오늘? 아 이렇게 저희가 연애 상담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솔루션을 준비를 해왔어요. 아 오 네. 항상 사실 레드위크 때 우리를 찾아주시는데 아 마침 저희가 10월 9일부터 아. 16일까지 LG생활공학에서 하는 가장 큰 네이버 행사인 아~ 레드위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향수 브랜드 데이는 10월 9일 10월 9일 네, 첫날이네요. 네, 첫날 한 해 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어워즈 네. 상품을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이 몇 프로 정도일까요? 어바웃 거의 뭐 기본적으로 원 플러스 원을 뭐 원 플러스 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연이 지금 갖고 계시죠? 네, 네 갖고 있어요. 맛있게 읽어야 돼요. 아주 그냥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글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권태기 고민을 가진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3년째 연애 중인 20대 여자입니다. 연애 초반 데이트를 할 때도 자기야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자기 어디 가고 싶어? 아이 만나기 싫어. 약간... 이미 권태기야? 아... 향수를 200% 줘도 되나요? 요즘은 양양이 핫하는데 거기 갈까? 진짜? 아 모처럼 주말인데 자기 피곤하지 않아? 자기만 좋다면 나 얼마든지 좋지. 이랬던 남자친구가 3년이 지난 지금은요. 자기야 오늘 어디 갈까? 자기 가고 싶은데 오랜만에 바다 보러 갈까? 아... 그래 가자. 아 못 이기듯 제 말을 들어주긴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차가운 말투 첫 만남의 설렘을 유발할 수 있는 향수는 없을까요? 이야 요거 좀 공감대가 간다. 아 남자들 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볼 땐 그 여자가 향수를 안 뿌리는 거지. 아 근데 그만큼 남자가 신경을 안 써주고 리액션 안 해주니까 여자도 아니죠 여자가 그렇게 해야 남자가 또 리액션을 하는 거죠. 왜 여자가 먼저 해야 되지? 왜 남자가 먼저 해야 되죠? 요 구경 재밌습니다.
첫 만남의 설레임을 유발할 수 있는 향수. 이런 향수가 있나요? 이런 향수 저희가 또 준비해왔죠. 오~ 오~ 첫 만남의 설렘을 유발할 수 있는 향수는? 네. 네. 요 뭐예요? 바로 이 끌로에. 아, 끌로에. 끌로에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거. 아~ 이게 여자 향수죠, 지금? 이거는 이게 로즈 파우더리 향수. 너무 페미 여자 여자에 페미닌한 그런 여성스러운 로즈 향기에다가 애기애기한 그런 파우더가 보호 본능을 자극하죠. 갓 성인이 된 그 대학 풋풋한 대학생 여자들 그런 네, 향이 있잖아. 네. 이 제품의 별명이 소개팅 필승템. 아, 그 느낌이 있어. 네, 소개팅에 나가면 절대 패배하지 않는. 뭔가 좀 풀리고 있다가 어디 좀 가야겠다. 그래요? 요거는 지속 시간이 내추럴. 이게 이제 오드 퍼퓸 제품이기 때문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충분하네요. 아, 그래서 5예요? 아이고야. 이거 편집 좀 시키지 마. 이런 거 그냥 다 내보내. 요걸로 그러면은 요 고민 해결은 하시죠. 요걸로 요 향으로 저는 충분히 네. 첫 만남에 그 향수가 자극이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또 사연을 하나 더 받았잖아요. 네네네. 아, 이번에는 클럽 고민이래요. 아, 클럽요. 안녕하세요. 22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청순한 이미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어, 좋은 거 아닌가? 신입생 때부터 주변에서 흰티랑 청바지가 아주 잘 어울린다. 뭐지? 참,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너 대학 잡지 모델 같아. 여기 학생이에요. 야, 지원이 그거 완전 청순 가려운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냥 저는 편해서 흰티랑 청바지를 자주 입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고객이온 소리라고요? 문제는 거기서 끝? 더 이상 매력 어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클럽에도 가보려고 하는데 반전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향수 있을까? 와, 이건 좀 특이하다, 사연이. 아, 근데 이런 친구도 많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청순하지 않고 이런 매력이 아예 없는데 그 다른 외적인 것들 때문에 더 청순해 보일 수도 있고 섹시함이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청순한 친구한테. 향수 중에 야한 향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청순한 사람이 약간 그럼요. 섹시한 밤에 피는 꽃을 담아서. 그게 뭐예요? 그거가 보다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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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아니 뭐예요? 노루 바이러스? 노루 궁뎅이? 아니, 그럼 요런 지금 사연에 어울릴 만한 향수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약간 끌로에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신상 제품인데 네. 별명이 반전 향수 로즈 나추레 오드 퍼퓸. 이게 그 반전 향수. 네. 반전 향수 에롤리 에센스랑 로즈 에센스가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우디 향이 나와요. 로즈에서 우디로 바뀐다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러지? 그렇게. 완전 둘이 지금 다 다른 향인데. 그러게요. 네. 우리... 괜찮아. 오, 잠깐만요. 괜찮아. 찍고 오세요. 어? 너무 산뜻하다. 무슨? 그쵸. 맞아요. 그러네요. 어, 진짜 우디향으로 살짝 너무 바뀌는 그런 감이에요. 이름에 나추렐이라고 이름이 붙어가지고 뭔가 자연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전반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중성적이고 좀 다른 느낌이 나는데 그러네. 남성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향기예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그 여성분이 청순하고 막 청바지에 흰 티, 대학생 느낌이라 했잖아요. 딱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로즈 시그니처 저거를 뿌리면 그냥 뻔한데 이번에 반전 이 향수를 뿌리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향수로 그 사람 저 사람에 대한 걸 이렇게 정해줄 수 있으면 퍼스널 향수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일단 지원 씨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얘기하면 본인이 그런가? 뭐지. MBTI는 뭐예요? ENTP요. ENTP. 그래, 되게 밝아. 밝아. 그리고 성격이 좀 남자 같아요. 남자 같아서 술 좋아해요? 술을 좋아했다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얼마나 먹길래? 제가 예전에 소주 모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집에 소주 네 박스가 온 거예요. 그거 혼자 막 네 병도 마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ENTP에 소주 네 병 마시고 계속 하이. 근데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사실. 잠깐만. 아, 그러면 지원 씨한테 추천해줄 만한 뭐지? 형, 두 군데다. 인턴분께 어울리는 향수는 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필로소피라는 향수에
어메이징 그릿 시그니처 향기예요. 약간 첫사랑 향기거든요. 와, 청순한 그런 성격적인 부분도 조금 털털하시고 이러니까 복잡한 향기보다는 정말 깔끔하고 심플한 향기. 마치 그냥 바디로션만 발랐는데 향이 좋은 것 같은데. 되게 투명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오드 투알렛과 오드 퍼퓸 둘 다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좀 향기 지속을 오래 원하시는 분은 오드 퍼퓸을 구매하시고 좀 자주 뿌리고 가볍게 하실 분들은 오드 투알렛을. 그러면 두 개 다 해야 돼. 술 많이 마실 때는 오래 가는 거. 요새 술 끊었으니까. 투알렛. 그래서 원 플러스 원으로 이번 행사 때. 설레. 다른 걸로도? 다른 걸로. 설레요. 네. 와. 여러분 며칠이라고요? 10월 9일부터 9일입니다. 9일만이에요. 16일. 7일 동안 향수는 9일날. 향수는 9일. 향수는 1 플러스 1. 오. 그리고 다른 것도 고를 수 있어요. 네. 똑같은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한테 맞는 퍼스널 향수를. 저는 보시다시피 조금 이제 좀 털털하고. ESFJ. 산뜻한 느낌 잘 어울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요 발레로즈. 남성적이라서. 이거 무슨 향인가요? 중성인가? 이것도 약간 중성향. 로즈에다가 리치를 살짝 섞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아하지 않고 살짝 가볍고 상큼한 느낌도 가미된 느낌. 리치면 부자 아니에요? 열대과일즙. 네. 그럼 좀 달콤하겠다. 달콤해. 달콤한 진짜 과일 향. 이게 듣고 마셔서 그런가? 진짜 리치 향 나. ESFJ가 네, 공감도 뛰어나고 서로서로 잘 이제 관계를 잘 맺는 스타일이어서 어디에 있어도 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향기로 골라봤어요. 근데 되게 성공한 CEO 향이 나요. 네, 그니까요. 순간 이 향을 맡았을 때 복장이 딱 떠올랐는데 요즘 올드룩 되게 유행이죠. 그냥 하얀 큰 와이셔츠 되게 박시한 무심하게 접어서 입은 다음에 되게 뭔가 성공한 CEO인데 요즘 패션으로 딱 깔끔하게 젊은 감각에 영하게 있는 거기에다 딱 한번 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냄새 되게 지적이게. 그래요? 맞아요. 난 여기에 확 끌리네. 여기는요? 여기는? 저는 바디로션. 바디로션. 여자들은 그래 이게 살기름 냄새 너무 많아. 살기름 냄새 너무 마시네요. 살기름. 야, 여자는 안 나냐? 남자만 나냐? 달란다. 사람인데 똑같지? 저희가 자체 테스트를 해서 24시간 잔향이 유지되는 테스트를 해서 이거 똑같은 거죠? 네,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되는데 이게 똑같은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초반에 첫사랑 느낌. 첫사랑 느낌. 요거 느낌 있는 게 뭐냐면은 끈적임이 없네요. 내가 진짜 이걸 매일 바른다고 했잖아. 남자들은 무거운 거 싫어서 안 바른단 말이야, 바디로션. 근데 얘는 그냥 수분크림 바르는 것처럼 되게 가벼워. 이거 그러면 샤워 안 하고 뿌려도 되나? 들어줄게. 자, 사실 레드위크가 10월 9일부터 10월 16일 7일 동안인데 이 향수를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오늘이에요. 오늘! 10월 9일! 지금 요거 하나를 사면은 자기가 원하는 다른 향수를 매칭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끌로에는 이렇게 두 개를 원 플러스 원으로 묶어서 네, 그리고 필로소피는 저희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다 보니까 본인이 퍼스널에 맞춰서 두 가지를 이제 교차로. 요거는요? 원 플러스 원 이렇게 가져가셨어요. 샤워젤이랑 바디로션. 지원 씨 지금 저기 끌려 지금 24시간 내내 한 번에 해결하려고. 샤워젤하고 맛있겠다는 얘기잖아.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잠깐만, 장소 어디였죠, 여기? 여기요? 이거 어디나 가려고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네이버에서 끌로의 향수, 필로소피 향수 이렇게 치셔도 되고 LG생활건강 향수 이렇게 치셔도. 그리고 저희가 보는 여기 밑에도 아마 그 더보기란에 여기 창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런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쌉키에게 너무 정말 맞죠. 보람찬 것 같아요. 지금 가세요. 창을 닫고 바로 가서 사세요. 그까진 봐줘요. 그래도 저희 조회수가 중요하니까.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는 레드위크. 자, 오늘 9일날 향수가 오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Stop Everybody Stop Everybody Good. 안녕하세요, 맞주예요. LG생활건강에서 10월 레드위크에서 역대급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0월 9일 단 하루! 명품 향수 브랜드 데이에 역대급 혜택을 만나보세요. 끌로에 향수 구매 시 향수 본품 증정, 필로소피 향수 1 플러스 1, 바디로션 구매 시 본품 샤워젤 증정,
캘빈 클라인 구매 시 최대 4배 용량의 향수를 증정합니다. M포인트 최대 15% 추가 적립까지 받으세요.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단 일주일! LG생활건강 레드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최대 70% 할인, 브랜드별 메인데이 M포인트 10% 추가 적립 혜택, 브랜드별 역대급 프로모션을 네이버 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